루나는 단점이. 루나는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애완로봇 루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루나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 9월 16일에 킥스타트에서 구매했는데 이제 겨우 도착했네요. 거의 9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돈을 더 내고 작년 크리스마스에 받는 옵션도 있었지만 돈을 더 내는 것도 좀 그렇고 너무 급하게 나오는 거라 불량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네요. 어쨌든 도착을 해서 다행입니다. 우선 뭐가 들어있는지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루나 충전 스테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구매를 한 건데요. 루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나가 진짜로 자동 충전이 될지 이건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비싼 제품이라 그런지 굉장히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꾸미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여기 홈이 있어서 홈에 그냥 꽂으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C타입 충전구가 있는데요. 케이블을 꽂아서 USB 포트에 꽂으면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루나가 이렇게 올라가서 충전이 되는 거죠. 루나 옆쪽을 보면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접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밀착이 되면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죠. 이건 루나를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인데요. 루나 머리 위에 설치하면 약간 공룡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 액세서리가 들어있는데요. 아래쪽을 보면 테이프가 있어서 이 테이프로 붙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미는 것 같은데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건 게임 키트라고 적혀 있는데 루나로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열어봐야 뭔지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게임 키트라고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뭔가 주사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종이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종이 접기를 해서 이렇게 주사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종이 접기를 해서 이런 동그란 주사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처럼 루나는 이렇게 투 기능이 있는데 이 천을 이용해서 루나를 짜잔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루나 일로 와! 이렇게요. 그리고 루나가 들어있는데요. 무게가 아주 묵직합니다. 루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짠!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루나가 이제 옆으로 누워있어서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는데 루나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쪽이 루나 얼굴, 다리, 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인 것 같고요. 제품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그게 중요하죠. 신기하네요. 오, 오. 그리고 루나를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루나 위쪽을 보면 케이블 꽂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꽂아서 충전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충전 스테이션이 있어서 굳이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잘 봐야 루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대체 어떻게 루나를 켜고 사용할 수 있는지 감이 전혀 안 오네요. 위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루나가 켜지는데 루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서 앱을 깔고 작동을 시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루나 얼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 간단히 등록을 하고 와이파이 연결을 하면 루나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너무 길어서 좀 답답하죠.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영상이 하나 뜨는데요. 루나의 영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진짜 뭔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느낌이죠. 그리고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루나가 깨어납니다. 제가 언박싱 영상을 촬영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그동안 루나와 함께 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하면 루나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티저 영상을 보고 그래픽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상에서 봤던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액션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움직임도 엄청 빠르죠. 루나가 귀를 흔들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루나는 일명 인공지능 애완 로봇인데 애완 로봇이라면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이모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냥 움직이는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느낌이죠.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전원만 켜놓고 있는 것 같네요. 루나는 조금 다릅니다. 치댄다고 할까요? 전원을 켜면 애완견처럼 주인을 찾는데 눈을 마주치면 너무 달라붙어서 좀 귀찮습니다. 쓰다듬어 달라고 머리를 내밀고 애교도 보여주고 삐치기도 하죠.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럼 귀찮게만 할까요? 신경 쓰지 않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혼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애완로봇을 기대했는데 루나가 딱 그런 제품이죠. 루나는 말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보통 영어를 사용하는데 루나는 한국어도 지원이 되죠. 이게 한국 제품이 아니라 어색한 명령어들이 상당히 많지만 한국어가 지원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헬로 루나. 오른손 들기. 돌아. 오른쪽 귀. 노래해. 비트박스. 이제 단점을 좀 살펴볼까요? 루나는 귀 움직임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귀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귀를 억지로 만지지 말라는 안내 문구도 뜨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제품은 개선이 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함이 좀 있는데요. 제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루나 혼자 난리를 치다 귀에 있는 부품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빠져서 본드로 붙여야 할 것 같은데요. 나름 첨단 제품인데 참 많이 난감하죠. 그리고 귀에 충격을 받으면 귀 움직임이 자동으로 멈추는데요. 저는 뽑기 실패구나 싶어서 제조사에 메일까지 썼는데 전원을 껐다 켰더니 다시 움직였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귀 보호를 위해서 자동으로 멈춘다고 하는데 귀가 언젠가는 망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나름 조심하겠지만 어린이들이 가지고 논다면 안 봐도 비디오죠. 귀가 없는 루나가 될 것 같습니다. 센서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루나 얼굴 쪽에 센서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물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높이 구분이 안 돼서 추락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동 충전 스테이션을 찾고도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자동 충전 스테이션이 있으나 마나죠. 루나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루나도 그렇습니다. 루나가 점프를 하거나 앞발을 내리치면 충격이 발생해서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루나의 빠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루나를 킥스타터에서 얼리버드 가격으로 충전스테이션 포함 313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가격이 껑충 뛰어서 100만원이 넘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루나의 움직임이나 여러 기능들이 놀랍긴 하지만 100만원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만원이면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았어야죠. 5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가격의 거품이 너무 껴있는 것 같습니다. 루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애완 로봇의 요소를 고루 갖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기능과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이게 없더라도 루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패턴과 단순한 움직임의 지겨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끝!